지금은 예수부터 포함되고 약정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장수문 예수분 또 학교의 변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 과정을 기록하여 영원양도로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발전 기금을 보고자 합니다. 동창회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을 동창회 장학금 기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성질이 좀 다르게 학교에서는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경우 지금 그 제도상 학교 발전 기금 외에는 아무것도 학교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에 학교 발전 기금 내에 우리 재학생들의 장학금 특히나 우리 자살고를 하고 나서 사회적 예전 대상자 84명이나 보입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지금적으로 하시는 것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발전기금이 나오면 그 후배들의 장학금 또 학교 행사 혹은 선배들이 어떤 고품이 필요하다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동문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뒷받침이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전국적인 명품 고등학교로 계속 발전하도록 거듭 경진 동문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스러운 경진 동문 여러분, 동창회를 통하여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어 자랑스러운 경진인들이 서로 즐겁게 보내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희망찬 미래를 함께 갈 수 있는 계기가 이 동창회를 통하여 마련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동문 여러분들의 건승과 우리 경진고등학교의 미래에 찬란한 영광을 가져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